이제 이더리움 영훈이의 재밌는 이더리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이더리움 좀더 파헤치기라고 하는데요. 다 하진 못했는데 그냥 이더리움에서 좀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것만 용어만 몇개 정리를 해봤었어요. 이번에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오늘 그리고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이제는 ERC20 토큰이 뭔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어요. ERC20가. 형, ERC20가 뭔지 알아? 알지? 나는 이더리움 상에서 그냥 그 이슈하는 토큰이라고, 발행한 토큰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더리움의 개념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더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복잡한 건 없고요. ERC20가 뭔지, 그 다음에 캐스퍼랑 샤딩, 샤딩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GK 스나크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실 만한 게, Enterprise Ethereum Alliance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형 Ethereum Alliance. 기업에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ICO 많이 들어가셨죠? ICO 많이 들어가시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예측 시장부터 시작해서 자산 관리, 뭐 실물 자산, 뭐 회사 지분 관리, 뭐 저장, 클라우드 저장하는 거. 너무 많은데, 각각 애들이 다 토큰이 있잖아요. 버거 같은 경우도 랩이라는 토큰 있고, 골렘 같은 경우도, 골룸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토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토큰 이름이 ERC20 토큰이라고 해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ERC20에 대해서? ERC20 토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ERC20라고 하는 어떤 표준인데요. 그 표준을 따르는 토큰들을 ERC20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랩이라고 하죠. 분산 어플리케이션 간에 다양한 각자 토큰이 있는데 그 사이에 토큰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어떤 표준화를 토큰의 표준화를 위해서 만든 게 ERC20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C20라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토큰을 발행하려면 이 토큰의 성격이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저장해 놓는 것이 ERC20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유명한 앱들은, dApp들은 다 ERC20 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보시기에는 그냥 랩이나 GNT다 이렇게 쓰는데, 결국에는 안에를 뜯어보면 ERC2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RC20를 왜 쓰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운용성이에요. 이더리움이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각종 다양한 dApp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dApp들의 생태계를 꿈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랩 간에 각각 랩에서 쓰는 그런 토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토큰들을 서로 교환하기가 편해야겠죠. 예를 들면 스토지에서 제가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 공간을 빌려줘서 받은 토큰을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사용해서 또 예측 시장에 또 참여를 한다거나 뭐 IoT 기계랑 연결시킨다거나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서로 다양한 토큰끼리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한 표준을 만든 것이 ERC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다른 토큰을 통합 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DApp의 토큰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각각 DApp마다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되면 제가 이거를 통합을 시킬 때 각자 DApp마다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류라든지 버그 가능성도 많고. 근데 ERC20로 이제 표준을 설정을 해주시면 다른 토큰을 자기 서비스에다 통합을 할 때에도 미리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나 버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훨씬 해야 되는 작업 양도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ERC20를 사용하는 목적이고요. ERC20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의 계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일반 계좌, 그러니까 일반 프라이빗 키로 컨트롤되는 계좌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컨트랙트 계좌, 컨트랙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ERC20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ERC20 토큰을 시은이 형한테 20 정도 보내요, 어떤 토큰을. 그런다는 말은 그냥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바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 토큰의 계약과 해당 토큰마다 자기만의 계약이 있어요. 계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이더스캔이라고 다 아시나요? 다들 아시나요? 이더스캔에 보시면은 여기다 한번 이거는 랩이 보이시죠? 랩은 어거의 토큰이잖아요. 어거의 토큰을 보시면은 여기 정보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랩은 1,100만 개가 발행됐고, 토큰당 이제는 가치는 얼마고, 토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개의 주소가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 많죠? 2만
2만 1000명이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네요. 이런데 여기 miscellaneous 기타 사항에 보면 contract address가 있어요. contract address. 그러니까 모든 ERC20 토큰들은 뭐가 있냐면 각자 자기만의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는 계좌에 항상 이더 밸런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계좌에서 뭐 일어났던 이제 트랜잭션도 다 여기서 트래킹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각의 ERC20 토큰마다 각자의 계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를 토큰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냥 블록체인 상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계좌에다가 이 계좌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거를 제가 누구한테 어거의 랩을 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거를 누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거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함수를 통해서 어거에 있는 컨트랙트 내용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표준을 설립하는 이유는 좀 다른 얘기로 들어와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이 진짜 막 그렸는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랑 저희가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데 각각마다 각각의 동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르면 저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통합을 시키는 거죠. 동물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저희가 용어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일어나, 밥 먹어, 조용히 해, 똥 싸자. 뭐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만든 것들을 이제 ERC2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간에 서로 어떤 뭐 서로 간에도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작업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어떤 동물들도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따른다는 것만 안다면은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ERC20 토큰도 다 상호작용이 저절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만 표준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질문 중 하나가 토큰의 역할 자체로 이더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는데 그쵸. 이제는 토큰은 그러니까 어거에서 토큰은 어거에서의 이제는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는 토큰인데 이더랑은 기능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 랩 같은 경우 기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래에 그거 아닌가? 미래에 어떤 개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약간 영양설정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부여받는데 프리움 자체랑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는 이제는 거래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환산이 되긴 하더라도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덴마다 이제는 다른 토큰이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처럼 좀 간단하고요. 이제는 계약 코드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는 어거라는 거 있잖아요. 어거에는 단 하나의 이제는 컨트랙트가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서 어거에서 토큰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거에서 하나의 컨트랙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함수 ERC20 표준에 따라서 이러한 함수들을 설정된 코드가 존재를 하고요. 아래 저장 공간에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어거 토큰을 얼마나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토큰의 장부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거 랩을 판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셨듯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랑 바로 상호작용이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 어거의 컨트랙트 어카운트랑 저희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A가 B한테 50 랩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어거 컨트랙트 있죠? 어거 컨트랙트에다가 거래를 보내요. 트랜잭션을 보내서 트랜스퍼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B라는 어거 컨트랙트 B라는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50랩 보내줘 라고 하면 컨트랙트가 이 트랜잭션을 받은 다음에 자기에 있는 저장 공간에서 자기 것에 A에서 50을 빼가지고 B한테 50을 넣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를 갖고 있는 토큰의 모든 장부들이 하나의 계약서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아? 나만 재밌나? 네, 하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RC20 토큰이 정의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함수들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거 컨트랙트랑 저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방식들 혹은 이러한 언어들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가지고. 근데 그런 언어들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탈 서플라이라는 거는 이런 함수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토탈 서플라이라는 건 총 발행량을 확인하고 밸런스 오브 한 다음에 그 어드레스 오너의 어드레스 주소값을 알면 그 사람이 얼마 토큰 보유량을 갖고 있는지 이 저장 공간에서 계약이 확인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혹은 특정 주소로 이만큼 보내줘 라는 이제는
계약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저장고에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서 항상 ERC20 토큰 자체는 이제는 각각의 토큰의 컨트랙트 어카운트에서 이런 모든 것이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status.im에 들어가신 분들도 다 그때 어떤 특정 블록 이후에 생성된 그 계약의 status.im의 계약에다가 다 보내셨을 거예요. 그 자기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제는 걔네들이 알아서 다 로직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시윤이 형이랑 얘기했던 건데 토큰아이제이션, 토큰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엄청나게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해서 누구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어가지고요. 자기도 예를 들면 나도 문영은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문영 토큰을 발행을 어떻게 하냐면 ERC20에다 맞춰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이걸 쓰냐 안 쓰냐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을 올리게 되면 저도 이제 저만의 코인을 갖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거를 분배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토큰 뭐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저는 토큰화라는 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사용한 어플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하는 그 송금과 이제 거래로 주고받는 그게 킬러 어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ICO가 킬러 어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ICO보다는 좀 덜 알려졌지만 모든 것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에 토큰화가 진짜 끝내주는 기존에 벌써 존재하고 있는 끝내주는 어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나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김진사드님 DEP 간 거래 및 환전 언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DEP에서 사용하는 토큰 간. 토큰을 이제는 거래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언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나선 안 같은 경우, ERC20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DEP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쵸. 어차피 이더리움 위에서의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DEP들은 대부분, 이게 강제되진 않아요. 강제되진 않지만, ERC20 표준을 많이들 따르고 있죠. 샘킴님,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정말로 유효하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요. 근데 바탕이 되는 이제 확장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계속해서 거래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래, 지역화폐 같은 이제 화폐들도 이제 거래를 해줄 수 있게, 토큰 간 거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엄청나게 또 투자를 받은 게 뱅코가 있죠, 뱅코. 네, 뱅코도 약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토큰을, 토큰화 이런 식으로 ERC20 토큰으로 표준화 시키기 전에는, 블록체인을 아예 새로 만들어서 토큰을 계속 생성해야 되지 않았나?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행을 하는데, 네, 아마 다, 각자 다른 방법일 것 같아. 블록체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니면은 컨트랙트를 만드는데, 표준화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었겠지. 각자 자기의 함수를 써가지고. 네. 어쨌거나 컨트랙트에다 저장하는 거는 아마 좀 파퓰러한 방법 같은데, 이거 자체가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오세용님, 이번에 이더리움 출금이 막힌 건, 이더리움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거래량을 처리하지 못해서인 건가요? 네, 그쵸. 확장성 문제인 거죠. 결국엔 이더리움이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ICO에 너무 많은 자금이라든지 트랜잭션이 물려서 정상적인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트랜잭션이 이번에 status.im에서 안 들어간 것 자체는 뭐냐면 가스 프라이스 자체가 너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더 월렛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뭔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좀 잘못된 게 또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DEP 같은 경우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에게 오거 토큰 50랩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상의 어거 계약이겠죠? 어거 계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A한테는 102라는 게 기록이 돼 있고 B라는 게 150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럼 A라는 것 자체는 어거 걔한테 얘기해서 transfer B 50, B한테 50이라는 거 송금시켜줘 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안의 계약이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회할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된 계약을 조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ERC20을 사용해서 토큰 간의 어떻게 보면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켰다. 이것 때문에 이게 기반이 되니까 ICO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팍팍팍팍 나올 수 있는 표준화가 잘 된 거죠. 궁금한 게 계약이 그럼 컨트랙트 주소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야? 저그 A나 B나 C나 D나 이런 모든 그쵸. 그럼 어거는 결국에는 컨트랙트 하나로 다 돌리는 거야? 그쵸. 이제 ERC 토큰 발행은 컨트랙트 하나로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거 나도 좀 신기했어요. 이거 보면서 신기하네 막 이랬었는데 보면은 이더스캔 가잖아. 이더스캔 가면은 그러니까 어거의 계약 주소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다 토큰을 관리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노시스를 가볼게요. 똑같이 컨트랙트가 있어요. 얘 컨트랙트에서 이제는 나왔던 거래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보실 수 있냐면 그냥 들어가셔서 뭐 페이션 토리는 있나? 페이션트
IEN. 다 각자의 컨트랙트 언어가 하나씩이죠. 가시면은 이 컨트랙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토큰 트랜스퍼라든지. 이거는 페이션토리 자체 내에서 한 것 같고. 네. 딴 데서 이제 들어온 트랜잭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있죠. 아, 보시면 여기가 있네요. 소스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기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ERC20이에요. 딱 보시면.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코드로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이 컨트랙트랑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호 작용하고 있는 방식을 아까 말해 주는 건데요. 밸런스 체크하고 뭐 얼라운스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얼마나 이제 사용 가능한지 이거를 체크해 주는 것 같고 트랜스퍼 송금하고 트랜스퍼 프롬 어프루브 뭐 승인하고 이거 자체를 R에서 지금 구현을 시켜놨겠죠? 아마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 컨트랙트 자체가 엄청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ERC20 인터페이스. 네, 각각의 토큰에 따라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화폐를 이더리움에서는 컨트랙트 하나로 구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시키려면 컨트랙트 하나면 돼요.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아? 그 프로젝트 있잖아. 아, 뭐. 내가 찾아볼게.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는 너무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건 진짜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더리움의 컨트랙트 역할이 또 얼마나 강한지 또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아, 영원이가 가 있는 동안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졌는데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데 제 ERC20의 개념은 블록체인 추가 토큰을 위한 프로토콜을 추가되신 겁니다. 이더리움은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장받는 방식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컨트랙트로 전송을 통해서 각각 블록이 쌓인다고 생각해주세요. 아, 네, 맞아요. 생리현상 타이트망화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가지고 계신 사람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가자. 최대영신님, 보통 하나의 노드에서 들고 올 수 있는 거래 개수가 4096개인데 맨풀 말씀하시는 거죠? 맨풀에서 이걸 넘어서 고화가 된 거래가 많은 것 같더군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개수가 4096개인데 이거를 추가해서 더 보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고화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튜링 씨님한테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지연이 며칠이나 되나요? 도대체 얼마나 지연이 심하면 어느 정도 이더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양은 그 거래를 이렇게 얼마나 정도 되는지. 비트코인은 그래도 꾸역꾸역 해내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영훈아, 토큰 거래 시 트랜스폼 투로 호출할 때 역시 가스를 쓰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이 계약이랑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거래라는 걸 보내는데 트랜잭션 할 때는 항상 가스가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돌리는 거잖아요. 함수를 돌릴 때는 항상 연산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를 쓰고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도 가스를 쓰게 됩니다. 김진사드님이 ICO로 모집된 이더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후에 해당 대배 토큰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해당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보낼 때 썼던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토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노루아님, ERC20도 시간이 지나면 수정 등의 관리가 필요할 건데 그러니까 표준 자체는 관리하는 집단이 있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아마 이라든지 뭐 완전히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커뮤니티에서 아마 합의를 통해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전화선 아님, ERC20를 이용해서 ICO를 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라고 하더군요. ICO가 아닌 프로토콜 토큰 론치. 네,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ERC20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ICO는 ERC20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는 대부분 다 표준화가 돼 있고 편하니까 ERC20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 같은 데도 표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ERC20 토큰을 받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는 결국 이더 주소 하나인 거죠. 김유경님, 모바일고 뎁 같은 경우는 웨이브랑 이더리움 두 개의 체인을 사용한다던데 두 개의 체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둘 다 아닐까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체인에 있는 모바일고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모바일고는 그러니까 웨이브즈는 크라우드 세일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지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플랫폼은 아니야. 아, 그래서 모바일고 위에 그러니까 웨이브즈 플랫폼에서 모바일고 크라우드 세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는 할 수 없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은 실제로 이 탭을 돌리는 건 이더리움이고 웨이브즈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가격 하락 말씀하셨는데 GDEX라는 거래소에서 한 번에 아까 얼마라 그랬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아까 300,000. 와우. 그래서 가격이 뭐 1리더당 뭐 1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슨 그래가지고 금지됐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세그윗 합의 때문에 합의 비율이 높아져서 좀 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으로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스테이러스 IM 자체가 워낙에 ICO가 워낙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예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빗썸, 아, 그, 박익규님이 갑자기 빗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빗썸에서 외부로 보내는 트랜잭션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네. 어제 얘기했잖아. 빗썸 관계자님들, 이거 보고 계신다면 좀 개선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빗썸 좀 조심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냥 엄청 하이 레벨에서만 다룰 예정이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현재 지금 어디고 장기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얘네들이 말하는 장기 개발 목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얘네가 세 개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가 확장성 문제. 개인적으로 저는 확장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eed 같은 게 익명성 문제. 익명성 문제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익명성이 언제 중요하냐면 그 좀 이따 말씀드릴 EEA, 그러니까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있죠. 그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라든지 뭐 여기는 privacy 사생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자기네들 데이터에 이제는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기네들에게서는. 그래서 EA랑 미팅할 때도 비탈릭 뷰테린이 강조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GKSNARK라는 GKCS 쓰는 GKSNARK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더리움에서도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이제 익명성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합의 알고리즘은 오늘 정말 간단하게 얘네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하려는 거는 자산 증명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캐스퍼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혹시라도 옛날에 저희 또 캐스퍼에 대한 강의도 따로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퍼라는 거는요. 이더리움의 자산 증명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는 채굴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을 쓰고 계실 거예요. 채굴 중심에.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난 거는 뭐냐면 대거라는 DAGGER 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가지고 ASIC과 같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드는 채굴은 방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GPU에 기반한 채굴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탈릭 뷰테린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의 전반적인 생각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중앙화 우려가 너무 크다. 왜냐면 누구나 다 채굴장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싼 전기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엔 중앙화 될 거다. 그러면 안 좋다라고 해서 작업 증명은 안 되겠다라고 결론은 내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채굴하시는 분들은 하나 분명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쨌거나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에 채굴하신 GPU로 GCash라든지 다른 것들을 채굴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알고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산 증명이라는 건데요. 자산 증명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캐스퍼가 무엇인가요? 약간 이 비디오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시면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우실 수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채굴력인 외부 자원이에요. 외부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연산력, 채굴력을 이라는 자원에 기반한 방식인 반면에요. 캐스퍼 혹은 자산 증명이라는 것 자체는 내부 자원인 자체 토큰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블록체인에서 얼마를 갖고 있었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고 합의에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캐스퍼는 크게는 작업 증명에서 자산 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자산 증명 프로토콜인데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작업 증명에서 자산 증명을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외부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참고할 만한
연산력의 수치가 딱 나와 있어요, 채굴은. 그게 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이거를 객관적인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보는데, 자산증명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합의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내부에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부에 있는 걸 참고해서 내부의 블록체인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기 때문에요. 이것을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산증명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외부 자원이랑 내부 자원이라는 차이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산증명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공격, 단거리 공격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제 자산 증명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하는 데는 솔직히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측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비탈릭 뷰텔린이 낸 방향은 단계별로 갑시다. 단계별로 가는데, 1단계는 POS랑 POW랑 작업 증명이랑 자산 증명이랑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작업 증명이 아래 베이스로 가되 100번마다 한 번씩 체크포인트 개념으로 자산 증명을 사용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뭐 그래도 아래 작업 증명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잘못되더라도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이제 하이브리드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단계에 대해서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건 나온 상태고, 개념화가 다 완료가 됐어요. 추상적으로 자기네들 얘기하기는 검증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75% 정도 완료가 됐대, 1단계가. 들었지. 그래서 아마 이게 1단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캐스퍼라든지 이게 어떻게 이제는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더리움 가격 변동이라든지 차후에 있을 것도 아마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인 캐스퍼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매우 장기적인 개발 목표고요. 이제는 비탈릭 뷰텔린이 가장 이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이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확장성 문제예요. 요즘 많이 나온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현재 덱을 봐라. 수백 개의 덱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에서. 근데 지금에는 덱의 ICO조차 만약에 되면 디도스 공격받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작동을 멈춘다, 거의. 약간 이러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덱이 하나만 글로벌하게 덱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꽉 막혀버리는데, 400개의 덱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이더리움이 그리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status.im 사태 이후로 더 어떻게 보면 걱정이라든지 그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필살기? 약간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낸 게 이제 샤딩이에요. 여기다 또 추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샤딩만 설명을 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아예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다르게 하는 방법, 블록체인 구성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자체에서 비트코인 NG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엄청 쿨한 아이디어고요. 비트코인 NG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든이라고, 어떻게 보면 오프체인 스케일링 솔루션인데,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이더리움에다 깐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얘네들이 궁극적인 솔루션으로 보는 거는 네트워크 크기 자체를 확장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본다면 블록 사이즈를 크기를 크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얘네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샤딩입니다. 샤딩이라는 거를 아마 저번 시간에도 조금 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복성을 낮춰서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증대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전번에 이더리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현재 중복성은 100% 중복성이에요. 모든 검증자가, 모든 풀로드가 네트워크 전체를 검증해요. 네트워크 전체의 모든 거래 내역이라든지 모든 계약 조건의 변화를 다 실행을 해보고 검증을 해요. 누구나 똑같은 상태의 합의를 할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라는 돈을 받는 건데, 만약에 글로벌하게 이더리움이 가서 정말 수백 개의 덱들이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작업들을 수만 번씩 단순하게 반복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딩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전체 네트워크 부분 중에서 검증자들이, 옛날에는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을 검증했다고 한다면 한 부분만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을 검증을 하고, 연산 같은 경우도 거래를
계약을 다 실행시키지가 않고 전체 연산의 특정 부분 집합만 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일부분만 서로 나눠서 한 다음에요. 그걸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일해야 될 게 만약에 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일해야 될 게 100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100에 일을 했었는데 이게 만 10만 정도 되면 100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만이라면 100개의 100으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다음에 그 한 일거를 합치는 거예요. 검증한 것들을. 합치는 작업인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샤딩 되면은 쭉 네트워크가 조각조각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 네트워크를 이 네트워크 조각을 검증한 사람들이 숫자가 좀 적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이 조각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이게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저 조각을 검증한 사람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랜덤의 요소라든지 랜덤으로 배정시켜야 되고요.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왜냐면 지리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한국 네트워크는 이 사람이 검증해 이러면은 이 몇 사람이 해가지고 한국 네트워크를 조작을 할 수가 있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든 어떠한 특성으로든 랜덤화를 시켜갖고 분리를 또 시켜야 되고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샤딩 자체가. 샤딩은 마법의 기술이지. 마법의 기술이지. 네,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샤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있었어요. 옛날부터 당연히 있고 뭐 당연히 쓴 건데 이제는 샤딩을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조각 하나에 대한 100% 그러니까 조각이 만약에 만 개라고 한다면 그 조각 하나에 대한 모든 조각에 대한 100% 확신성을 갖고 있어야지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게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이 안 되고 이거 못 믿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 조각에다 된 거래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으로 다 몰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한 조각 모든 걸 100%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샤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비탈릭이 말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는 100% 신뢰가 기준이지 99.999% 신뢰가 기준이 아니라고 말한 거랑 같잖아. 그쵸. 100%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 가장 크게 보는 게 이 샤딩의 현실성이에요. 이 샤딩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간다면 샤딩에 집중을 하겠어요. 근데 이더리움 개발진들의 그 타임라인은 어떠냐면요. 캐스퍼를 자기네들의 일정 수준에 도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확장성 문제 샤딩을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샤딩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제대로 시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는 뭐 한 몇 년 걸리겠죠. 이게 잘 되려면. 그래서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아마 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샤딩이 잘 되면 굳이 다른 많은 블록체인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샤딩이 잘 되면 근데 만약 샤딩이 안 되면 코스모스라든지 폴카닷 같은 인터 블록체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확장성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판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이유로 저는 리플이라든지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블록체인에서 확장성을 키우는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확장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확장성 문제는 조금 더 퍼블릭하지는 않지만 약간 프라이빗의 성격을 지니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거래를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약간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리플이라든지 그런 코인의 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네.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어제 스토지 블로그를 읽고 있었는데 스토지 개발진들이 원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을 하고 싶었대.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했는데 스토지는 자기들 스스로 과연 탈중앙화 저장소 솔루션이 미래가 있나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다네. 근데 그때 도움을 준 게 비탈릭하고 대화를 했는데 비탈릭이 샤딩 얘기를 꺼내면서 도움을 줬대. 그래서 혹시라도 막 샤딩이나 왜냐면 결국에는 스토지 같은 경우도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샤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스토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뭐 기존의 저장소 솔루션들 그런 것도 이제 샤딩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이제는 얘네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해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킴 진사드님이 라우팅 동기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제 네트워크의 성격도 많이 중요한데 얘네들은 하나 더 또 거기에 추가시켜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저희가 말했듯이 크립토 에코노믹이에요. 그러니까 암호 경제학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샤딩을 했을 때도 어떤 이 샤딩을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자기가 맡기는 예치금이 깎여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아마 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특정 이제 어떤 조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상 암호랑 경제학이랑 같이 간다는 거 블록체인에서는 그걸 좀 기억해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약간 같이 연관되는 건 되는 거가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자산 증명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막 나도 자산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언제 암호 경제학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암호 경제학 유인에 의하면 일반인이 자산 증명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비탈릭이 얘기 나오는 건 한 2억 원 한 5억 2억에서 5억 이상은 있어야지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라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지금 몇 개지 그러니까 그 이더 기준으로 1,000개? 이더 1,000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 증명하다가 뻘짓하면 그 1,000개는 공중분해로 되거든요. 네. 바로 공중분해가 됩니다. 디파짓이 얼마나 따라 예측금이 얼마나 따라 다른데 뭐 그쵸 빡세죠 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 이제 익명성인데요. 익명성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어려워요.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근데 익명성도 이더리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한 가지라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제가 하나 보는 거는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비탈릭 뷔테린이 너무 이제 그런 기술적인 리더십이 좋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제 스케일링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죠. 대부분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그냥 자유로워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포럼에서 토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프로포저를 계속해서 내고 이걸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자체가 어떤 정부 조직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리스크도 또 장기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빨리 하려는데 너무 많아졌네. 네, 그래서 그냥 바로 EA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EA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얼라이언스? 모임?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쓸지를 연구하는 그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요한 것들 얘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사생활 보호라든지 비밀 유지 그다음에 확장성 그다음에 보안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기업에 특화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 위에다 기업행 소프트를 깐다 이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프로토콜 갖고 와가지고요, 고칠 거는 고치고 우리가 손볼 건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허가형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개념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그런 장점들을 많이 살리되 허가형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술이 어떤 식의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분명히 특징들이 완전히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더리움이랑 자체는. 그런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솔직히 막 지나치게 많이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는 이더리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물론 호재는 호재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얘네 자체들도 얘네가 개발하는 기술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확장성 같은 문제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둘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뭐 비밀 유지, 사생활 보호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더리움에도 좀 더 많은 연구가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이제 이렇게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되면 뭐 이더 사용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호재는 맞는데 이제 이더리움 위에다 직접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2월 28일 처음 출범이 됐고요. 다양한 은행이라든지 기업, 스타트업 등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EA에서 뭐 자기들의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체에 있는 그 기능들이 있잖아. 그거를 다 모듈화 해가지고 EA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능들만 빼가지고 자기들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나?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야.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멤버가 보면 엄청 화려해요. 멤버 보이지 지금? 엑센처, 뭐 BP, 뭐 컨센서스 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딜로이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코인플로어 있죠? 코인플로어도 들어가 있어요. 코인플로어도 들어가 있고 인텔이라든지 JP모건, ING 보험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직스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멜론프트, 뎁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네요. 사탄더. 모넥스도 들어가 있네. 모넥스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 SDS 들어가 있고 톰슨 로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UBS, GCash도 들어가 있죠? GCash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ash의 익명성 그거를 기업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뭐 레저도 들어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EA의 목적들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proof of work든지 proof of stake든지 그냥 private blockchain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필요가 있긴 하죠. 어느 정도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pluggable consensus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플러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어 그치. 약간 모듈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쵸. 그러니까 컨센서스만 딱 바꾸게.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면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가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면 아예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돼버려요. 뭐 하드포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들은 뭐냐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종류의 컨센서스를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이제 뭐 하나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컨센서스 자체를 뺐다 껴서 할 수 있게. 이게 진짜 재밌는 개념이죠, 솔직히. 그래서 얘네는 예전에 쓰던 PBFT 알고리즘도 보고 있고요. 캐스퍼도 보고 있고 텐들민트도 보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텐들민트도 EA의 일부거든요. 일부라기보다는 멤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메커니즘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말로는 쉽지. 솔직히 이거를 개발한다는 게 합의 메커니즘을 네 맘대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뭐 일단 큰 목표 자체는 다양한 합의, 그러니까 기업의 입맛에 맞는, 그 산업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모듈화된 합의 메커 알고리즘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기존의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가 없어요. 아 이거 플러그블 안 보였나 이거? 아 죄송합니다. 맨날. 네, 그 두 번째는 거버넌스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회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인포멀하게 리더가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막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업에서 쓰기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모델 자체도 오픈소스 정신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EA 자체도 오픈소스로 소스는 공개를 하는데 좀 더 어떤 이러한 개발 진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사결정에 대한 좀 더 형식을 갖출 예정이고, 뭐 이거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쓰는 거니까 당연하게 가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상호 운영성 측면인데요. 얘네가 또 강조를 하는 게 얘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긴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이랑의 상호 운영성을 중요시해요. 특히 이더리움 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상화랑 모듈화, 그 다음에 뭐 명확한 인터페이스와 API, 뭐 이거는 좋은 시스템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다 필수죠. 이걸 사용해서 블록체인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한 뭉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조작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듈화 작업이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개방형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영성을 엄청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EA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또 봅니다. 자기네들만 무조건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이랑도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거와 맞서서 뭐 이더리움 자체 프로토콜의 성능 개선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 이더리움 초당 수십 개의 거래밖에 처리가 안 되죠. 근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리서치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수는 이거가 잘 되면 이더리움 자체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엄청 후자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잘 안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더리움에게 주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우 간단한 이더리움 좀 더 파헤쳐졌나 모르겠네요. 간단한 그거였습니다. 질문을 좀 받을까요? 최동신님이 정작 커밋은 하나도 안 하는 EA 너무합니다. 반성하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게 뭐 연회비가 뭐 3억이잖아. 3억인가? 근데 연회비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게 네트워킹이나 기술 공유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기술 공유 그런 것도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왜냐하면 모두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기의 고유 기술을 막 이더리움 같은 스타트업들하고 막 텐더민트 같은 스타트업들하고 공유할 건 아니잖아.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렇죠. 자신의 이익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이제 각자 또 자기 기술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최니영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JP 몰건이 요즘 또 이제 쿼럼이라는 거 옛날에 수사가에서도 쓴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사회적 합의 방식의 하나인 이제 쿼럼이라는 개념들을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 EA에서 될지 근데 EA 자체는 합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걸 고려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캐스퍼라든지 캐스퍼도 고려를 하고 있고 텐더민트라든지 그 다음에 위임된 자산 증명 Delegated Proof of Stake라고 DPoS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의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네들 말은 커밋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텔레비토님 저희가 PPT 자료는 항상 이제 끝나고 페북에다 공유합니다. 덩식신님 클리앙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POW 방식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DApp을 운용하기 불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POW 방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단순히 화폐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 방식이 이제는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언어죠. 이제는 비트코인의 단순한 스크립트 언어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건데 근데 POW가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POS랑 비교했을 때 POW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딱 정해져 있는 조건밖에 저희가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암호 경제학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우리 암호 경제학 얘기하면 진짜 또 멘붕. 그러니까 암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POS는 경제적 유인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조건. 왜냐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숫자만. 그렇기 때문에 뺏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더욱 다양한 조건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 샤딩이라든지 네트워크가 크게 됐을 때 좀 더 그쪽에 적합한 이제 암호 경제학적 유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는 아직 거의 리서치가 전무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방식이 이런 확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제 리서치가 거의 많이 본 적은 없는 분야인데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합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언어. 그러니까 튜링 컴플리트한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는. 네, 샘킴님 EA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네, 당연히 이더리움도 크게 개선이 되겠고 이제는 중복되는 거랑 겹치지 않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EA랑의 겹치는 것들은 뭐냐면 당연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커지면 둘 다 좋죠.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샤딩이라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당연히 EA도 좋겠죠. 그 다음에 캐스퍼 같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든지 익명성.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장기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세 가지 문제가 다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EEA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적으로는 협업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 세 개를 다 공통의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EEA는 또 자기만의 문제가 있죠. 이제 익명성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서로 안에서의 이익 같은 것들을 이익 집단이잖아요. 이익 집단 간의 어떠한 뭐 불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까도 상당히 큰 문제고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각자의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겹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개선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나선 아님, 이더리움 DApp을 쉽게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DApp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거 자체가 그냥 분산화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더리움 위에서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가져다 커스터마이징한 프로토콜 위에서 작동하는 건 이더리움이 아니죠. 솔직히 EA가 만드는 거는 기본 골격은 이더리움인데 아마 이더리움이랑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쵸? 기업 김진 사장님처럼 기업들이 그냥 포크에서 프라이빗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더 루프하고도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얘기 나왔고 다음 주에도 아마도 얘기가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가장 당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이제 블록체인이나 그러니까 분산 장부 그런 식으로 저장되는 것보다는 스마트 컨트랙이 가장 끌리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능만 쏙 빼오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것처럼 금융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넘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패키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를 봤을 때 뭔가 한 부분만 그 한 모듈만 끌어와서 자기들 이제 분야에 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진화를 시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최대영 씨님이 제가 쿼럼을 잘 몰라가지고 게스트랑 GK 스나크의 POA 방식이 좋은데 제품 이름이 쿼럼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게임 이론으로 보면 기업들이 커밋하는 게 뭐 굳이 커밋할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하면 그냥 나는 그냥 저거 써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샘킴님 분산화 자동화가 얼마나 큰 건지 IT 관련자는 다 알 듯 유지 보수 힘들어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 아까부터 EA 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떤 건지? 신동학님, 블록타임 주기와 원활한 대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련이 크죠. 왜냐면, 굉장히 크죠. 예, 네, 블록타임이 짧아야지.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도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계약 같은 조건도 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비트코인 10분은 너무 길죠. 길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15초인데 뭐 더 짧게 가야겠죠.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 다 끝난 거야 그럼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이거로 다음번에는 네. 저는 약간 좀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가서 다다음 주에는 IoT를 사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오타도 있고 뭐 슬락도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IoT와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이 IoT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좀 재밌게 발표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리플을 끝내고 저는 토큰이랑 SNS랑 예술 블록체인 상에서 예술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셜과 예술 분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